예, 오늘은 성령의 사람 또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이겠죠. 세상의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줘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의 사람이겠죠. 우리 본문에는 참 아이러니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뭐 로마의 황제도 아니에요. 그 분봉왕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이죠. 빌라도는 내 앞에 잘 보여야지 내가 네 생명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웃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반말로 대답해요. 그렇다. 그 다음엔 얘기도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하려면은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 어떤 고발 내용이 있어야지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하나는 세금 문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로마나 우리 유대에 굉장히 해가 된다. 또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열심당과 함께 체제 전복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판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소한 거 딱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거 보니까 형사들도 뭐 이렇게 고소권 들어가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형사들도 이렇게 착 들으면 웬만하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찰서 가보면 다 보여요, 그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여러 번 재판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감정의 문제다 하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딱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도 피 묻히기 싫었는데 이제 하도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사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 목을 날릴 것 같이 강력한 사람 보이죠? 그 사람 굉장히 약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제대로 살이 분별도 못해요. 집에 가면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죽인다고 난리 부릴 거예요. 웃어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 증거하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이 사건을 아니까 스스로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기이하네. 왜 자기 방어도 안 할까? 기이 여겼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막 누르려고 막 압박하죠. 그냥 비웃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죠. 제가 장담컨대 몇십 년 안에 죽고 몇십 년 안에 퇴직하고 몇십 년 안에 여러분하고 볼 일도 없어요. 내가 길게 얘기한 거고 1년 있다가 그 관계 없어질 관계 상당히 많아요. 5개월 안에 끝날 관계 굉장히 많아요. 몇 개월 안에 없어져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의 압박과 괴로움과 그 사람의 불의 때문에 부들부들 떨죠.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뭐예요? 내가 이 직장 떠나야겠다. 내가 이 관계 끊어야겠다. 그래, 절이 신으면 중이 떠나야지. 목사 표현이 이상하다. 그래, 절이 신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성도가 싫으면 그게 떠나야지. 마귀만 좋아해요. 그냥 사명 갖고 살자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한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들어오던 통장이 안 찍히니까 이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있는데 인컴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고 또 하나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대, 외로움. 그러니까 퇴직하는 순간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딱 떠나는 순간 간사고 뭐고 연락 안 올 거예요. 아, 물론 한두 번이야 교회 나오라고 하겠죠. 근데 관계가 싹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고립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미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관계를 이겨내고. 사실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져야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미래가 암울해 보이죠? 암울해 보이죠? 끝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죠? 여러분 거지같이 밖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있을 곳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이 직장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은 미래도 밝아요. 여러분 인상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미래 밝을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더 좋은 기회 만들 거고 더 좋은 직장 가질 거고 더 좋은 교회 만난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좋은 것들 많이 만날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에 좀 꽂혀가지고 한 분 요즘 쭉 보고 있어요. 5년 만에 드라마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가상 모티프죠.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을 모티프로 한 드라마인데 거기다 하나만 꼈어요. 미래에서 그 손자가 온 거죠. 미래에서 왔다 보니까 한국 사회 흐름을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 녀석이 이쁘니까 야, 돈 얼마 줄까? 아, 할아버지 돈 주지 마시고 저기 땅만 조금 주세요. 땅 어디 거? 아, 저기 분당, 저기 분당. 그때는 얘가 미래에서 왔으니까 알죠. 그게 다 개발될 거를. 자기 아버지가 영화사 하는데 아버지 저 영화에 투자해요. 뭔데? 타이타닉인데 아이 뭐 불안한데 아 투자하세요. 또 하나 나 홀로 집에 아유 저거 안 볼 것 같은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과감히 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행복하고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만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정의감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 안 믿기죠. 저도 데모를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해봤어요. 데모. 동대문에서 불의한 거에서 나와라 그래서 무슨 공문 하나 받고 친구들이 쭉 나갔어. 근데 데모를 했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정의만 외쳤지 사실 내용 들어가 보니까 다 거기 움직이는 세력들도 있고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립한다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흔들고 군중심리가 흔들고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요. 누구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다고 다 좋은 선배들 아니에요. 다 좋은 후배들 아니에요. 다 자기만의 뭘 품고 있어. 다 독을 품은 가재예요. 자기 방어권이 있어요. 순결하고 순수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또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그렇게 눌릴 필요 없지만 또 하나 이 빌라도의 태도 중에 좀 배척해야 될 게 있어요.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죄를 씌우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렸죠. 판단을 제대로 안 내린 거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신명기 보면은 손을 씻으면 그 책임에 멀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어가지고 이것 또한 나한테 책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직에 가보면 문제만 생기면 쏙쏙 피해나가는 사람 있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친구야 내가 요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래 갑자기 목소리 떠는 애들 있죠. 빨리 손절하세요. 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떠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아도 한번 얘기해봐라. 한두 대 얻어 터질 수는 있겠죠. 혼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위험이 생기면 싹 떠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내 친구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을 절대 안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시하면서 사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 성령님. 빌라도는요, 책임을 쏙 회피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감당할까요? 책임지는 자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잡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개혁에 왜 성공했습니까?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백성들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개혁이든 누가 성공할까요? 저는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 보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느 사회든지 개혁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이 있대요. 힘을 잡고 있는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서 딱 혁신을 가지고 올 때 개혁이 된대. 근데 책임도 안 지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힘이 있는데 기득권도 포기하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자기들이 개혁을 하면 그거 쉽게 탁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뭘 아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정의롭게 판단했으면 이렇게 죄인 안 됐잖아요. 예? 그나마 그 아내가 조금 입 바른 소리 할 때 조금 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제 악인의 특징 뭐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책임 회피하면요, 결국 그 책임 회피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어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사람 앞에서 책임을 지키고 도와주면요, 나중에 그것 이상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20대, 30대 형제들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있더라고요. 주식, 코인, 참 선혈이 낭자더라고요. 선혈이 낭자예요. 그거 하나 잡고 있었는데 다 날렸어, 다 날렸어. 그래서 얼마나 날리는지 한번 어제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뭐 저는 안 하니까. 야, 주식 옛날에 몇 개 이렇게 그냥 아, 이 주식 뭘까 하고 그냥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봤던 거 있는데 막 5분의 1, 6분의 1, 코인 막 100분의 1, 1000분의 1. 여러분, 그 20대, 30대 그거 자기 시드머니 그거 몇천만 원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날렸으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까요? 자조적으로 야, 한강 가자. 얼마나 그 절규하는 음성입니까? 근데 여러분, 꼭 돈만 무너지면은 인생이 그렇게 끝날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관계 끊어져 봐요.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아 보세요. 예? 믿었던 직장에서 쫓겨나 보세요. 아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예수님 여러분 굶어 죽게 안 해요.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감사한 건 뭐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이제는 주식 그래프 그만 보자고요. 이제는 코인 그래프 그만 좀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만 정신이 온전히 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생존해야 되니까 물질도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코인은 나의 힘, 주식은 나의 힘, 부동산은 나의 힘.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것만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뒷방 노인처럼 보내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열어줄 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유배시킨 거예요. 다시 불러드립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합시다. 나를 살려달라고 합시다. 세상은요, 다분히 폭력적이에요. 이 빌라도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신을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 기록 보니까, 이제 로마한테 좀 찍혀가지고, 너 들어와.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재판받게 됐더라고. 소환되면서 이 사람이 아마 자살을 했는지 뭐 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귀 예수님 귀를 친 건 아니고 그 이것은 이단이다. 예수님 귀를 쳤다 그러면 저 흥분해서 설교했으면 그럴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를 치고 그 귀를 떨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붙여 이상하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공감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봐서 기술한 성경을 공감복음에 공통된 관점 거기에는 베드로가 쳤는데 베드로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공감복음이 쓰여 있을 때는 베드로가 살아 있을 때래.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 이름을 안 썼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 죽은 다음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말고의 귀를 친 게 누가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다른 성경에는 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이 귀를 들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참 신기해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다른 제자들은 그 귀가 안 보이는데 의사 누가는 또 그 귀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누가는 그 귀를 붙인 걸 또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술했을 때 다 이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폭력을 쓰는 것은 폭력으로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폭력 쓰는 사람들은 결국 그 폭력 때문에 망해요. 주변에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 갑질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갑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몇 년 안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요. 빌라도 예수님 이러고 몇 년이 있었어요. 그때 권세 다 사라진다니까요.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성용하세요. 우리는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때리면 맞고 에? 그냥 위협하면은 위협 당하세요. 그냥 진실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길가에서 누가 날 때린다 그러면은 아주 나를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저항할까요? 아, 물론 칼로 찌른다 그러면 저항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때리진 않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은평구에서 신방을 갔는데 강도가 골목에서 누구 쫓아오다가 괜히 저랑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재수없게 제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칼이 있었어. 그래서 칼을 이렇게 휘둘렸는데 제가 여기 조금 비었어. 근데 제가 그 사람 막았지 그 사람 때리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때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딱 던져가지고 올라가지고 아 자세가 안 나온다. 평생 선의만을 사랑과 용서만을 갖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하려니까 안 되네. 때렸으면 맞았을 거예요. 전 스타일이. 근데 경찰서 가니까요. 상대가 완전히 바뀌던데요. 그 사람 구속 안 당하려고 발발발발발 길고 나는 그냥 저는 막았어요. 막았다가 오른쪽 손목에 좀 그어가지고 그 은평성병원인가 어디서 꼬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난리야 난리. 합의하려고 날리고 살려달라고 날리고 용서를 해줬죠. 용서를 해줬어요. 싹 바뀌어요 여러분. 때리면 맞고 위협당하면 위협당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진리만 붙잡고 성실하게 가라고요. 주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맨날 호구다 당하고만 있다. 아니에요. 결국 시간 지나 보세요. 그 호구만 그 직장에 남아있어요. 약삭 바르고 그때그때 힘 발휘한 사람 다 날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같고 힘에 편승하는 것 같죠? 다 머리 똑똑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판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중에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비웃고 예수님 팔았던 사람들은 역사상 죄인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이 세상은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과 세상에 지배되는 사람들로 나눠 있어요.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금 권세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좁은 길.